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열 번째 인물입니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얼마나 무명의 사람인지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어떤 교역자 한 분이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누군지 잘 모르는 이런 다데오를 살펴보다가 제가 지난주에 문득 떠올랐던 그 글귀가 있는데 그 지하철역에 가보면은 그 벽에다가 이렇게 액자로 붙어있는 사랑의 편지라는 그 액자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여러 주옥 같은 글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에 가보면 아름드리 나무가 많습니다. 보기에도 울창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들도 실은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잘생기고 눈에 띄는 나무는 산에서 제대로 자라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곳에 옮겨 심든지 뽑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도 혹 못생긴 나무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열등의식은 없는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지키듯 못생긴 나무는 제자리를 지키면서 서서히 자라나 나중에는 대들보나 기둥 같은 역할을 해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당장 좋은 곳에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없이 실력을 키우고 준비하십시오. 적당한 시기가 되면 가장 멋진 모습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내가 쓰임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좀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그리고 불교계에 효림 스님이라는 분이 이 똑같은 제목으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게 있었는데 또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 중에 있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곧고 잘생긴 나무가 가장 먼저 잘려서 석가래 감으로 쓰인다. 그 다음 못생긴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서 기둥이 되고 가장 못생긴 나무는 끝까지 남아서 산을 지키는 큰 고목나무가 된다. 못생긴 나무는 목수 눈에 띄어 잘리더라도 대들보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산 중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못난 사람, 재주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산을 지키는 주인이 되고 불교계의 거목이 되는 것이다. 부디 초발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오늘 이 다데오라고 하는 무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고 묵상하다가 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글귀들이 떠오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안드레와 같은 야고보와 같은 이런 휘황찬란한 사람은 사실은 이 땅에 몇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저 못생긴 나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작은 야고보와 같은 또 오늘 본문의 다데오와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원동력들은 그런 못생긴 나무로 비유되는 무식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이 친구 장례식을 갔습니다. 슬픔을 당한 그 친구 앞에 뭐 해줄 말도 없고 딱히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나 해서 그냥 어색한 침묵을 지키면서 손을 꼭 잡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는 슬그머니 한쪽 귀퉁이에 가서 그렇게 오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그냥 조용히 사라졌겠죠.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며칠 뒤에 그 슬픔을 당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크게 밥을 사고 싶고 한턱 내고 싶다는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러 방문객들, 그 조객들 가운데 자네의 격려가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마음에 신세 진 게 있어서 내가 밥을 한번 사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은 가서 한 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귀퉁이에 앉아서 자리를 오래 지켜준 그것밖에는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고마움을 표하나 생각해 봤더니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당할 때 뭐 현란한 몇 마디 위로의 말 던져버리고는 그리고 횡하니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다른 뾰족한 격려는 없지만 묵묵히 그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람이 진짜 위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또 오늘 이 대한민국은 이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4도랍니다. 바깥에 한 1분만 서 있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데 주차 부원들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봉사를 하려나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그 봉사하는 분 생각하면 우리 오늘 히타 끄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도 얼굴은 다 시뻘겋게 뭐 얼어붙은 것 같은데 표정에 그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이런 분들, 우리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안내위원, 식당 봉사하시는 분, 찬양대원들,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난 1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셨던 이름 없는 그 수많은 봉사자들,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은 바로 그런 이름 없는 봉사자들의 수고 때문이라면 왜 예수님께서 기능적으로 별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은 작은 야고보와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데오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저는 이 다데오의 삶을 조명해보고 여러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 제자의 모습에서 참 귀감이 되는 인상적인 몇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탁월하지만 않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명단이 열거된 마태복음 2장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에도 그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이 다데오를 그 제자 이름을 다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도 보면은 제자들 명단에 역시 이 제자 이름을 다데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이 다데오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제자들 명단이 쭉 열거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열거가 됩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보면은 다데오라는 이름은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유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씨 아들 그러면서 별명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찬수 목사의 아들 곰돌이푸 뭐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게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제자 이름을 열거하는데 본명을 쓰지 않고 별명을 거기다 붙였을까? 실패한 제자 가롯 유다와 혼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 다데오를 이름하기를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유다의 별명 다데오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해석이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면은 설교가 레슬리 플린 박사라는 분은 이 다데오의 이름을 뜻하기를 사랑받는, 마음이 따뜻한, 또 다정다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다데오의 단어 뜻이 가슴을 뜻한다.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비슷비슷한 이런 약간씩 다른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 속에는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는, 다정다감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본명하고 별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의 이름은 부모가 소망을 담아서 지어줍니다. 이 찬수 할 때 기릴 찬 지킬 수. 이건 아무 뜻이 없이 지었대요. 찬송가 할 때 찬자에다가 숫자는 그냥 이렇게 아무 한자는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는데 또 다른 분들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뭐 무슨 큰 나라를 품는다 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다 짓는다는 건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짓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짓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별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명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심과 얼굴 생김새와 이런 걸 가지고 별명을 짓습니다. 깍쟁이 이렇게 이름을 주변 사람이 짓는다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고 깍쟁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곰돌이 푸 그러면 얼굴 생김새가 곰처럼 생겼거나 행동하는 게 그것도 곰탱이 같거나 그러면 그런 별명을 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유다의 별명을 주변 사람들이 다데오로 지었습니다. 그 별명은 참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럽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어진 별명이라고 우리는 금방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나니까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 또 요한처럼 뭐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 공동체에서 우뚝 선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인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을 좋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자꾸 양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부교역자들을 이제 점점 많이 모시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네 분의 우리 부교역자가 또 부임을 하세요. 이번에도 이제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내고 했더니 고맙게도 참 많은 분이 응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교역자를 모집할 때 보는 것이 큰 줄기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기능을 봐야죠.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열매를 잘 맺어드리려면 설교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제자 훈련의 소그룹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식견을 갖고 있어야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 모집할 때 설교 테이프를 하나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한 200여 통 가까이 원서를 내주셨어요. 한 열흘 이상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테이프를 나눠주기도 하고 제가 앉아서 실험하면서 그 테이프를 꼼꼼하게 다 들었습니다. 뭐 30분 설교 전체를 다 들을 수는 없고 쭉 흐름만 들어보면은 대략 어떤 맥을 잡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200여 통 가까운 이력서 중에 추려지는 분이 계세요. 기능적으로 탁월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좋은 학력에 뭐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야 이제 이런 분 모시면은 너무 좋겠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관계입니다. 기능은 검증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떤지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게 필요하잖아요. 검증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제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걸 제가 꼭 검증을 합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보면은 분당 우리 교회와 또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계시고 또 좋은 이런 생각을 갖고 저를 알고 계셔서 아주 진솔하게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런데요, 기능이 탁월해가지고 진짜 이 사람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몇 분에게 이번에도 전화를 해보면은요, 오, 이 목사님 그 사람 쓰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진짜 큰일 나요. 몇 명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기능은 되는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능은 탁월한데 조금만 사겨보면은 그 중심 속에 성도들에게는 입에 혀처럼 잘하는데 같은 부교역자들끼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참 마음이 아픈 게 기능이 탁월하면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관계가 좋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추천까지 해주십니다.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 사람은 진짜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또 얼마나 반가워요. 200통 가까운 그 테이프를 다 꺼내가지고 이분이 누군가에서 들어보면은요. 어찌하면은 참고 쓰려고 하는데 도저히 기능이 안 돼요. 이 성도들이 뭐 이래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괴로운 게 기능이 되면 관계가 안 되고 관계가 되면 기능이 안 되고 하나님이 둘 다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택해야 되나. 제가 목회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능이 되는데 관계가 안 되는 분보다는 관계는 되는데 기능이 안 되는 분 쪽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어떤 교역자를 이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가까운 성도들이 와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이 목사님 그 부목사님 왜 뽑으셨어요? 너무 그 기능이 안 되는데 이 설교가 너무 약해요. 보통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똑같은 분이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우 그 목사님 보니까 좀 말씀은 조금 어눌한 면이 있지만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목사님이 왜 뽑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기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뭐 교회를 뒤집어 놓는 굉장한 은사가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관점은 그거 아니실 것 같아요. 비록 다데오처럼 기능적으로는 뭐 베드로보다 좀 떨어진다고 야고보다 좀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기능적으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시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곧 다데오가 잘못 뽑힌 무능한 제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능은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개를 내젓는 이런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기능이나 관계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평가를 듣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는 황금의 입이야.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 그러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마. 강단 위에랑 강단 아래랑 태도가 너무 틀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진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무속 종교가 아니에요. 남산 앞에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가지고는 인격적인 관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점괘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급한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종의 입술만 쓰시는 게 아니라, 저의 인격까지도 온전히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순장들과 우리 찬양대원들과 저들의 입술만 빌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와 기능을 온전히 보시는 분이라면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귐이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런 은혜가 다데오 같은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데오를 살펴보면서 참 발견하는 귀한 모습은 그는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 다데오라는 단어의 어근이 도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뿌리는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 유다 다데오가 어떻게 이런 좋은 별명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 책에 보면은요, 초대 교부들이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한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지금 이 다데오를 말하겠죠? 또 하나의 유다는 가론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가론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왜 다데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가질 수 있게 된지 이해가 되시죠? 비록 그는 화려한 스포트를 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비록 그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기능적으로 탁월해서 뭐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늘 기쁨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뽑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들고 다니시고 우리 같은 인물들, 다데오 같은 사람은 눈 한 번 안 준다고 할 때 당연히 입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고 가론유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론유다 같은 사람은 맨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말이야, 스승이라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은 눈도 잘 안 쳐다본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이 다데오는 넉넉하게 웃으면서 아, 이 사람아 왜 그러나? 다 예수님이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허허 우세 그러면 그럼 그러지. 그러면서 입가에서 찬양이 나오던 사람이 이게 다데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가, 얼마나 이름 석자 휘황차게 날리느냐 이걸로 가늠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몇 해 전에 청소년 사회 갈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어떤 아이가 딱 한 번 2등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서 고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한 아이입니까? 늘 꼴찌 주변을 맴돌면서 등수는 앞에서 세는 것보다 뒤에서 세는 게 훨씬 빠르고 그런 과정에서도 내 뒤에도 벌써 5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애들 인생이 훨씬 행복해요. 75점 받고는 내 생애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기뻐 뛰는 이런 애들이
인생을 즐기며 사는 애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추구하다가 행복을 놓치는 성도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법정 스님이 어떤 법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기보다는 잘 사는 사람이 되세요. 이 법정 스님의 그 수필을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말씀이 깊은지 그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성공하려고 애쓰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그러지 말고 잘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정명이라 하듯이 그 강철왕 카네기 있지 않습니까? 이 카네기가 자기 인생이 성공하게 된 비결을 뭐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자기가 성공하게 된 비결을 제일 첫 번째로 뭘 꼽았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제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을 한탄하는 부모님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분발했습니다. 가난이란 놈을 퇴치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무능한 아버지 만나서 내 인생 이렇게 됐다고 날마다 날마다 피곤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강철왕 카네기는 부모의 그 가난으로 인한 한숨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 어려운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고 가난이 자기를 일으키는 첫 번째 동력이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밝은 것들을 찾아서 노력하게 된다면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 환경이 나를 불행으로 몰고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데오와 같이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입가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면을 보시기를 애쓰셔야 돼요. 항상 밝은 면을 보시고 좋은 면을 보시고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주변 사람이 징징거리고 짜증낼 때도 허허 웃으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만 주로 모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춥게 예배드리는 데는 분당에서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찬양대를 볼 때마다 저는 머리가 숙여져요. 연습하는 데 가보면 기가 막혀요. 교실 하나 빌려서 쓰니까 그게 뭐 환경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대거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하의 그 식당에서 연습했습니다. 부들부들 떠니까 바이브레이션은 잘 돼서 노래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지. 그런데도 보세요.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밝게 찬양합니까? 어른은 또 그렇다 치고 내 주일학교 애들을 볼 때마다 정말 미안해요. 제 애들을 볼 때마다 정말 교육관으로 하나 지었으면 좋겠어요. 저 4층까지 애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은요, 저게 말은 4층인데 저게 한 5층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학교를 빌렸으니까 설치를 못하니까 어린애들이 그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우리 집에 막내 놈이 지금 6살인데 아 이놈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초등학교 올라가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치부 씨는 바로 지하에서 다니는데 어렵지 않은데 자기 누나를 보니까 유년부 올라가자마자 4층까지 가면서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자기네 초등학교 가면 교회를 옮기겠다고. 아주 그 발칙한 놈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된 교회가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열악한 환경이에요. 11시 예배 때는 뭐 아수라장입니다. 자무실도 지금 얼마나 그 옹색합니까? 지하에 뭐 그 방에 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떤 다락방 신방 갔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자무실에 들어갔다가 정말로 제가 감동을 받았대요. 옛날 다니는 교회 사람들 보면은 자무실에서 뭐 잡담하고 그냥 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애 보러 왔는지 예배 드리는지. 그런데 그 복잡한 그 자무실 안에서 분당 우리 교회 그 젊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저 감동이 되든지요. 이런 긍정적이고 이미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 부분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교회가 힘 안 써도 저절로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설교도요. 목사 설교 그러지 마세요. 설교의 절반은 청중들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집회를 하자는 어떤 설교는 한 100번은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설교인데 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반응에 따라서 설교의 그 영향력은 천지차예요.
오늘 좋은 교회가 좋은 설교를 만들고 좋은 교회가 또 영감 있는 설교를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하세요. 다데오와 같이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직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이런 집안은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왜 화목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 마른 떡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대걸 같은 집에서 지옥처럼 사는 사람들보다 이게 낫겠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데오가 그랬던 것처럼 삶이 기뻐서 사는 게 행복해서 환경은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자식은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는데 마음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다데오를 살펴보니까 그는 탁월하지는 않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 다데오의 집면목을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지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그날 다데오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가슴이 뜨거워졌나 봐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다데오가 은혜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4장 22절에요. 가로딘 아닌 유다가 가로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만 들려주시느냐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복음의 말씀을 바깥에 있는 저들에게는 주님이 왜 좀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태도입니까? 은혜를 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요 자칫 잘못하면 외골수가 되기 쉬워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이야 자기를 어떻게 보든 나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자꾸 외골수가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산으로 기도원으로 격리가 되기가 쉬운데 그런 분들은 야고보에게 배워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저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맞아 그러는데 자기 혼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몽롱한 눈빛 꼭 마약한 사람처럼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다데오에게 가서 무릎 꿇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데오의 태도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내가 은혜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생겨요. 미웠던 남편이었는데 미운 아내였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면 그가 불쌍해져요.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니 사랑의 빛을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비춰준다면 내 이 아내와 남편도 변화가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돌아보게 돼.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냉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좋은데 사람들에게 쌀쌀 맞을 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다데오처럼 은혜 받자마자 마음의 긍휼함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사랑의 택배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이거 하기를 잘했다 생각해요. 이 추운 겨울에 연탄 한 장 없어 냉방에 자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조그만한 정성을 전해주는데 그저 우체부 통해서 택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정성을 다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아 지난주 보니까 신청이 별로 안 들어왔대요. 근데 분당에 계시는 분, 성남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서 분발하셔야 돼요.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자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연약한 자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늘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유부단하고 남 돕는 거 싫어서가 아니라 신중한 분이시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많이 자원할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추석이 아니라 성탄절이 지나가 버리니까 오늘까지 생각하시고 자원해 주세요. 우리 성탄 헌금은요 지금
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 설립을 위한 시드머니로 지금 한 3억 정도를 예상해서 다음 주 헌금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헌금 일부를요. 모자 보호 시설을 위해 씁니다. 모자 보호 시설이 뭐냐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혼을 했는데 자식은 주릉주릉 달려있는데 이 어머니에게 사회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 가정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 모자 보호 시설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40여 개소에 입주한 세대가 972명의 지금 모자 생계가 막막한 모자들이 보호받고 있답니다. 다음 주일 우리 헌금의 일부를 그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주님 오신 날을 감격하는 성탄헌금을 우리를 위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데오처럼 은혜 받고 여러분 영하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반팔 입고 잠을 잘 정도로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 지극히 일부라도 잘라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는 건 그건 상식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다데오가 가졌던 이 세 가지 덕목을 여러분들도 또 저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덕목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큰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데오가 그렇게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다데오가 주님 왜 이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만 들려주십니까? 저들에게 들려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은혜 받은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주님의 핵심적인 생각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12명 사람 키우다가 사역을 다 끝내셨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가셔야 되는데 12명 키워놓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의 전략이 오르셨어요. 주님의 생각이 오르셨어요.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이런 일 하지 않고 사람 12명을 키워놓고 나니까 오늘 그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70년대 내내 박정희 대통령을 타도하자, 유신헌법 철폐하자 그런 구호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더라고요. 그 봇물처럼 터지는 이제야말로 이제 암적인 존재가 죽었으니까 민주화가 온다고 길거리로 나가다가 조금 있으니까 더 무서운 머리가 벗겨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회가 뭐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또 좌절에 빠졌어요. 저 전두환이가 우리나라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혹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단 하루만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 나라는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 지상천국이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돌아보세요. 전두환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목말라하던 자유가 왔습니다. 민주화가 됐습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지금 온 나라를 지금 언론 자유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천국이 됐습니까? 제도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뀔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만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도가 달라지지 않고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걸 외치는데 연말이 된 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시고 찔림을 주셔 저를 찌르는지 몰라요. 가책을 느낍니다. 저는 좀 남을 잘 지적하는 그런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회의할 때도 얼마나 제가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도 당신이 말이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애들한테 이렇게 다루어. 그 애들도 너 이리 와봐.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건 거의 뭐 훈계입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오늘 이게 잘못됐어. 왜 그래? 너는 목사 딸이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막내 보고 임마 교회를 옮긴다는 게 말이 돼?
하여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와서 제 마음에 얼마나 가책을 느끼는 게 네 가정 변하고 싶니? 네가 변해라 네가. 너만 변하면 돼. 너만 변하면. 가장으로 아버지로 태도가 바뀌지 않고는 너 가정 안 바뀌어. 부목사님들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야단치고 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역할이. 그러나 항상 지적할 때 보면 저는 속 빠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안 바뀝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 국민성 다 달라져야 된다, 다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늘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바뀌면 됩니다. 우리만 다대와 같이 살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게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부교역자분이 제게 글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정확히 2주 전 목사님의 설교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함께 전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전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결단을 하였고 나 자신을 가슴 아프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큰 타이틀로 이렇게 글자를 굵게 해서 보냈습니다. 첫째, 남을 향한 화살을 나 자신에게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사들은 다 비판하면서, 다른 교수들은 다 무시하면서, 다른 교회들은 다 모자란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선 자리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학문을 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적합지 못한 자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저는 양심이 화잉 맞았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이미 제 양심은 죽어 있었습니다. 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둘째, 깨어남의 기쁨. 며칠은 몸부림치면서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포도밭 같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너무 기뻤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비된 살덩어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아파서 괴롭지만 감각이 돌아온 것이 기뻤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영적 갱신을 위해 결단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내 마음의 밭에 그저 돌만 몇 개 골라내지 말고 아주 갈아뒤엎어버리라는 말씀이 제 심령에 울렸습니다. 이번 교회의 방향과 함께 제 삶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기대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이끌는 말씀이 저로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가시덤불을 걷어치우게 만들었습니다. 수치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글을 꺼내 읽으면서 얼마나 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주의 종이라고 부른받은 목회자들 중에도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끝내는 다른 누구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이 목회자가 고통하며 깨달았던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작은 티 하나도 발견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사물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눈에 들보가 낀 상태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들이 다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데오와 같이 은혜 받고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